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매그나 칩, 중국 자본에 팔리다. 반도체 기술 유출 반대,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자본에 팔리는 매그나 칩입니다. 이 매그나 칩이 한국 회사가 지금 아니에요. 한국 회사가 아니고, 외국 자본에 팔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외국 회사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외국 회사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서상, 한국 회사가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중국으로 판매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데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 그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매를 한 것입니다. 정말 저희 생각은 하이닉스나 DB 하이텍이 이 회사를 인수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영상을 저번에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한번 분석을 제대로 해드릴게요. 제가 저번 영상을 올렸던 매그나칩이 이번에 중국 자본에 팔립니다. 2004년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분사된 매그나칩은 TV와 스마트폰의 OLED를 작동시키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구동칩인 DDI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전 세계 2위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업체예요.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OLED 패널을 작동시키는 DDI 구동칩이에요. 그래서 지금 DDI 구동칩이 들어가는, 특히 OLED에 대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중국 입장으로서는 마침 입맛에 맞는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세계 2위를 차지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은 어마어마하겠죠? 기술력 차이가 한 3년 정도 된다고 하니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OLED 쪽으로 지금 강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전에 하이디스처럼 먹튀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이 안 넘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매그나칩은 29일 날 중국계 사모펀드인 PEF인 와일드 로즈 캐피털이 제시한 공개 매수 제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그나칩은 매각 이후에도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 기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간다, 그리고 공장을 또 옮겨버린다라는 그 부분까지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래를 생각하면 결코 좋은 일이 또 아니겠죠. 지금 현재는 국내 임직원과 사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모르겠습니다. 매그나칩 관계자는 매각 이후에도 매그나칩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현재의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서울과 청주에 운영하는 사무소, 그리고 연구소, 구미 생산시설 등도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사업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매그나칩이 또 강점이 있는 것은 자동차 반도체를 이번에 개발을 한다고 지금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8인치 웨이퍼 팹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까지 이 생각을 한다면 매그나칩은 참 매력 있는 매물이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업체 입장으로서도 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나 아니면 8인치 웨이퍼팹에서 나오는 이 제품들이 굉장히 빡빡한 상황에서 왜 인수를 안 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그나칩이 어떤 회사인지 좀 분석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매그나칩은 현재 국내 중견 반도체 업체로 불리고 있죠. 경영난의 하이닉스 반도체가 2004년도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외국계 사모펀드에 판매를 해버렸어요. 비메모리 반도체 전부를 판매를 했는데 중간에 이걸 떼서 파운드리 사업부만 따로 떼서 매그나칩에서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던 PEF에 판매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름이 키 파운드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키 파운드리가 바뀐 후에 그 나머지 업체 이것을 지금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이후에 매그나칩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로 매각된 후에 7년 만인 2011년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그나칩은 현재 반도체 호황이 굉장히 호황이죠. 이 호황일 시기에 판매가 돼야 돼요. 내년만 넘어가도 이 가격은 훨씬 떨어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호황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내년은 또 모르죠. 매출액 기준 2015년에 5천억 원대에서 2017년 7,690억 원, 그리고 2019년도에 8,970억 원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그나칩은 지난해에 파운드리 사업부를 국내 사모펀드와 SK하이닉스 등에 약 5천억 원에 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비메모리 시스템 사업부만으로도 지난해 6,4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거죠. 굉장합니다. 벌써 분리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있었다. 그러면 이 성장세가 일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뭐 OLED가 더
더욱더 호황을 받고 있는 중이죠. LG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 때문이죠. 특히 매그나 칩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DDI.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죠. DDI는 OLED 패널을 작동시키는 핵심 반도체입니다. 이게 TV와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죠. LG, 뭐 LG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이런 곳에 OLED 패널로 들어가는 TV, 스마트폰 전부 다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그나 칩의 DDI 점유율은 삼성전자에 이어서 세계 제2위 수준. 굉장한 수준입니다. 매그나 칩의 시가총액은 지난 28일 기준 약 1조 원, 9억 4,200만 달러로 와일드 로즈에 매각되는 금액은 1조 6천억 원, 14억 달러에 지금 달합니다. 와일드 로즈는 주주 인수 등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 매그나 칩에 대한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매그나 칩이 판매가 되게 어렵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모펀드에 넘어갔었잖아요. 사모펀드에 넘어가면서 사모펀드에서 각각 쪼개져서 이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한꺼번에 통합돼서 판매한다라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중국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겠죠. 와일드로드 측은 매그나 측 경영진과 협력해서 회사가 정한 성장 전략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글로벌 디스플레이와 파워 시장에서 진정한 업계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중국으로 기술 유출입니다. 매그나 칩의 지금 인수 1순위로는 중국 업체들이 지금 계속 거론되어 왔죠. 그 이유는 삼성 LG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핵심 반도체 설계, 생산하는 업체를 인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가 소유 중인 매그나 칩을 인수하는 게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업체들이 했었다면 당연히 중국 업체에 판매하기가 어렵겠죠. 국내 정서상. 실제로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내놓고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OLED를 포함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지금 LCD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잡았지만 OLED 부분에서는 아직 미약한 단계이죠. 반면 매그나 칩은 3천건이 넘는 기술 특허를 포함해서 2천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350여 개 업체와 협력해서 지금 한꺼번에 일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그나 칩만 인수를 하게 되면 빠르게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매그나 칩의 기술력 그리고 노하우는 중국의 최소 2년에서 3년가량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OLED 시장을 따라잡으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매그나 칩은 어떻게 해서든 인수해야 될 회사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그나 칩의 인수는 이전에 하이닉스에서 분사한 하이디스를 데자뷰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 참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당시 중국의 BOE가 2017년 하이디스를 인수한 후에 LCD 기술을 그대로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지난해 LCD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올라섰죠.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매그나 칩의 매각을 막아야 된다라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말이 나왔죠. 국가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매그나 칩 반도체 중국 자본 매각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시가 되었는데 하루 만에 5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동의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청원인은 이렇게 말을 했죠.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국가 차원에서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매그나 칩을 인수할 경우 첨단 OLED 구동칩과 전력 반도체 사업에서 이른 시일 내에 기술력을 올리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향후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매그나 칩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 통상자원부가 규정하는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는 주장을 하지만 이게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문장님은 매그나 칩이 보유한 기술이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 아니다. 국가가 지정한 반도체 핵심 기술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안다. 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매각을 허락해야 되는 조건인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것이 혹시 나오게 되면 어떤 뉴스라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그나 칩이 중국계 사모펀드에 지금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이게 팔리고 전체적인 그 시스템까지 갖출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팔리고
국가에서 나서서 이걸 막고, 정확하게 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